코로나 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아가페 성가 연구의 기원님들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지자님, 우리가 지금 만난 게 한 2년 넘었지 않습니까? 2년 넘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어서 그냥 정말 너무 그리웠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성현 가족 속히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모였으니까 찬송가 한번 해볼게요. 찬송가로 이렇게? 찬송가, 그렇습니다. 네. 좀 하고 가야 2년 체정이 좀 그렇죠. 내려갈 것 같아요. 소리가 나나 소프라노 예. 솔 나나 안 나나. 예예. 예. 우리 깨꼬리 이신희 선생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얼굴이 바뀌셨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네, 너무 예쁘셨어요. 머리만 바뀌었어요. 찬양을 못하시니까 힘드셨죠? 그럼요.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입을 뻥긋했어요. 글쎄요. 신장로님, 우리 안장로님이 오늘 좀 바쁘셔서 못 나오신 것 같고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베이스의 최고의 든든한 버팀목이신데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싶었죠. 찬양을 못해서. 예,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모인다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분들 얼굴도 보고 또 겸사해서 목소리를 맞춰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베이스는 끝까지 바닥에서 음을 받쳐주는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애니타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베이스 화이팅! 임경희 선생님. 아,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유, 미투. 우리가 그쪽에 양평인가요? 네. 예, 거기를 못 갔잖아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좋은 계절이 너무 짧아요. 주인은 그저 계속 일하고 한번 오시는 손님들이 누리실 수 있는 거지. 그 소유라는 게 너무 고역입니다. 힘듭니다. 예, 우리 코로나 끝나면은 최고 먼저 일순위로 방문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신자 원사님의 카페. 네. 거기도 가야 돼. 기가 막힙니다. 거기도 가야 돼. 거기 꼭 가셔야 돼. 네네. 하루에 그걸 좀 잡아서 오십니다. 예, 그렇게 전체 인원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날 동암교회 탐방입니다. 한자는 큰 대자, 곡간 창자. 큰 곡간이라. 그러니까 알곡이 많은 곡간. 그래서 어디든지 내보낼 수 있는 알곡을 키우자. 그런 의미에서 대창교회로 졌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올라가시면서 좀 벽에 물도 새고 이런 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못 만나 뵙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방입니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사님 목양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찬양대실인데요. 피아노 자택의 의자를 향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옷 만드는 그런 기술을 교수님 오셔서 자원봉사로 공부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보고 이제 연습할 때는 앞으로 보고 이렇게 연습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고등부 예배실 아담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전에 목사님이 목양실로 사용했던 곳을 교인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공도 있고 근데 교회에 이러한 곳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옷 만드는 걸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서 개방한 겁니다. 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그렇죠. 어떤 장소라고 보면 되겠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찬양대 시석인데 김영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찬양대를 재조직을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정진 선생님께서 집에 있는 오르간을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이거 뭐 교회하고 진짜 잘 색감이 어울리에요. 이거 보세요. 이 바닥하고 뭐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진짜 목사님 은혜롭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연구 모임은 아니고, 그죠? 오늘 이렇게 번개로 한번 일단 모여주신 것 같고, 목사님은 좋으신데, 조금 혹시 그러실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우리 목사님은 좋아하신다고 바꾸셨네. 이게 그랜저로 바꾸셨구나. 조심해서 잘 가요. 언니 안녕. 언니 잘 가. 근데 여기가 번화하고 돌아가면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편히 가세요. 예, 예. 가겠습니다.